안녕하세요 여러분, 다이앤쿡TV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앞쪽 풋등을 연결을 했는데 오늘은 뒤쪽 풋등을 한번 연결해 보려고 그래요. 색깔은 화이트로 할 거고요. 화이트 색깔 하나만 쓰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앞에는 지금 이렇게 전선을 다 이렇게 꽈서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. 선도 앞쪽에서부터 빼야 되기 때문에 뒤쪽까지 연결해서 선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거를 선을 좀 앞쪽만 먼저 연결을 좀 해주고요.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튜브, 수축 튜브 하나씩 껴주시고요. 이렇게 레일을 해주었고요. 그 다음에 이 안에 알리에서 샀던 레일이니까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. 이게. 그래서 이쪽에 붙여주시고요. 근데 이걸 쓰다 보니까 좀 나쁜 점이 뭐냐면 얘가 레일이 좀 접착성이 좀 떨어져요. 그래서 저번에 이거 레일 해놨던 거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, 여기는 잘 안 떨어지는데 이쪽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 이렇게 떼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 양면 아주 접착성이 강한 양면 테이프를 또 한번 이 위에다가 붙여주겠습니다. 오늘은 레일을 하나만 할 거예요. 레일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화날 것 같아서 하나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좌석부터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선을 어느 정도 딱 길이를 재서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. 이렇게 붙여줘서 할 거니까 앞쪽까지 선을 빼야 되기 때문에 선을 최대한 잡아서 길이 연장하든 최대한 좀 재셔서 한 1m 정도 될 것 같은데, 한 이 정도, 한 1.5m 정도만 이렇게 잘라 주었고요. 자, 먼저 여기다가 달아주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먼저 밟고. 자, 이렇게 접착력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여기 한번 닦아주고요.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딱 고정을 해줬습니다. 밑에다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요. 앞에 선은, 이 선은 요 틈 사이, 운전석 틈 사이로 이렇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선을 요 사이로 해서 요 틈 사이로 여기 이렇게 여기로 콘솔 사이로 집어넣어서 요 밑으로 안전벨트 사이로 집어넣으셔가지고요, 밑으로 빼주시면 돼요. 선을 이쪽에 보시면 등이 들어옵니다. 이렇게 여기에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 등에다가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줄게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요 등이 있는데 등에 나와 있는 선이 요게 파란색 선, 요게 하얀색 선이에요. 요게 파란색, 하얀색. 파란색은 검정, 빨간 거는 하얀색에 연결해 주면 돼요. 자, 그러면 여기를, 이게 지금 제가 카메라도 안 들어가고 되게 자세가 안 좋아서 먼저 이거 다 까고 연결해 주는 걸 보여드릴게요. 여기도 까고 여기도 까야 돼요. 그러면 지금 바로 까볼게요. 자,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파란색은 검정이랑 연결을 했고요, 하얀색 선은 빨간색이랑 연결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, 자, 요 선은 이렇게 레일을 정리해 줄 거고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뒤에 여기다 연결을 해줬습니다. 그러면 뒤쪽에 LED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.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, 이렇게 LED가 들어옵니다.
저기 앞쪽 등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딱 문을 열면 바로 불이 들어오고요. 앞에도 이렇게 보이게끔 다 환하게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. 그래서 LED 하나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뒤쪽도 이렇게 깔끔하게 LED 등을 간단하게 레일바 하나 가지고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LED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문을 열면 불이 LED가 이렇게 들어오고요. 옆쪽도 똑같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뒤쪽도 이렇게 지금 이번에 LED가 이렇게 환하게 비춰져 있고요. 이 상태에서 문을 열고 불이 켜지고 그 다음에 시동을 켜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. 이 상태에서 원래 순정은 드라이버를 이제 이렇게 뒤에 갖다 놓고 출발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꺼지게 돼 있습니다. 자동으로 이렇게 다 꺼졌죠. 그리고 다시 파킹을 하고 딱 스톱을 하시면 자동으로 다시 이렇게 LED가 들어오게 돼 있어서 기존의 소렌토 차량은 이렇게 풋등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원래 스위치를 이용해서 계속 이용을 했는데요, 이렇게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아서 다시 작업을 뒤쪽 풋등을 연결하면서 앞쪽까지 다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. 이 상태에서 후진기어를 딱 놓고 뒤로 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. 뒤쪽도 꺼졌고요. 그 다음에 앞쪽으로 가도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. 그리고 이제 정차했을 때 필요할 때만 정차를 하시고 파킹 닫으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. 그 다음에 시동을 끄셔도 불이 안 나가요. 이 상태에서 내리신 다음에 다시 잠금 장치를 누르면 뭐 브레이크 이 풋등이 꺼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. 여기까지 시청 감사하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이앤쿡TV는 유리 채널 자동차 다이 일반 일상 다이를 하는 채널입니다.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도 보내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